예전편에 이어서 계속 토론토의 국제사립학교 명문 UMC 하이스쿨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국제사립을 가려는 친구들이 고학년이다 보니까 중3 이상이 대부분이잖아요.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동반 유학도 많지만 단독 유학도 많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부모님이 동반하시면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면서 부모님이 뭐 밥 다 해주고 하니까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단독으로 가면 걱정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 기숙사다, 홈스테이다, 룸렌트다 막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주로 어떤 방식이 있고 또 UMC가 자랑하는 시스템은 어떤 게 있는지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맞아요. 보통 이제 중고등학교 학생들 되면 혼자 오는 케이스들이 많은데 이런 케이스들이 이제 어머님이 가장 걱정하시는 게 애들 의식주. 맞아요. 맞죠? 밥은 잘 나오는지 학교는 뭐 일찍 본인이 일어나서 가는지 이거 걱정이 많으신데 학교 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관리하는 홈스테이, 기숙사 옵션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좀 안심하고 보낼 수 있는 게 저희가 학교에서 담당자 거의 상주하고 있고요. 뭐 기숙사의 경우에는 사과선생이 상주하시고 또 홈스테이는 우리가 관리를 하기 때문에 뭐 인스펙션 매일 가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학생들을 계속 관리를 하고 있죠. 그러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만약에 UMC로 등록을 하면서 UMC가 보유하고 있는 홈스테이로 가게 된다면 홈스테이의 퀄리티는 대부분 비슷한가요? 어떤가요? 아무래도 미성년자 학생들을 상대로 하다 보니 다른 통로로 해서 뭐 거주를 하는 것보다는 사실 조금 더 안전하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학교가 관리를 하고 있고 우리가 어린 학생을 상대로 하다 보니까 까다롭게 또 홈스테이를 선정하기도 하고요. 애들 음식이 다들 고민일 텐데 음식이 입에 좀 잘 맞아 해요? 어때요? 점심은 급식으로 제공을 하고 있는데 이 업체 자체가 한인 업체예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한국 음식만 나오는 건 아니지만 네? 다양한 이제 식사가 나오지만 이제 한국 입맛에는 좀 맞는 편으로 나오고 있어서 사실 아침 같은 경우는 홈스테이도 마찬가지고 기숙사도 마찬가지고 본인이 챙겨 먹는 뭐 시리얼, 빵 이렇게 먹고 안 먹는 친구들도 많아요. 근데 점심 같은 경우는 이제 첫 끼기도 하고 메인 밀이기도 하다 보니까 그 점심을 저희가 좀 잘 잡아버리니까 학생들의 좀 홈스테이라든지 기숙사의 만족도도 높은 편입니다. 오, 그러면 UMC를 등록했지만 엄마랑 같이 온 학생이야. 이런 학생도 이 급식을 받을 수 있나요? 그럼요. 유료 서비스이긴 하지만 신청해주시면 동일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따로 사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유료로 별도로 신청해야 되는 거고 만약에 UMC의 홈스테이를 선택한 친구면 이게 다 포함이 되는 거고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락 싸 오는 친구들이 있죠? 없습니다. 없다. 네. 대박이네. 네. 그 말은 급식에 매우 만족한다는 소리네요. 맞아요. 저희가 그리고 수시로 체크를 하고 있어서 양은 어떤지, 뭐 식사는 어떤지, 뭐 메뉴는 만족을 하는지 계속 체크를 하고 있고 한국 학생들 같은 경우는 사실 대다수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돈가스도 나와요. 쌀도 밥도 나오고 나옵니다. 그렇게 하는 장점이 있고 네. 두 번째로 이제 사실은 UMC의 자랑이죠. 기숙사라는 걸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기숙사에 대해서 설명 한번 홍보 한번 해주십시오. 기숙사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일단은 사감 선생님이 항상 상주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안전이라든지 그리고 이 친구들은 셔틀버스가 제공이 되기 때문에 좀 간편하게 또 통학을 할 수 있다는 게 큰 장점. 그러면 기숙사는 사감 선생님이 상주하면서 관리를 해줄 뿐만 아니라 학교까지의 셔틀버스가 계속 왔다 갔다 한다? 맞습니다. 이게 막 시간별로 셔틀버스가 따로 있나요? 아니면 그 시간에 다 타야 되나요? 정규 수업 시간에 맞춰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딱 9시 15분, 4시 반 딱 요 시간에 맞춰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숙사에 있는 친구들은 대부분 학교 끝나면 바로 기숙사로 들어오는 게 일반적이겠네요? 일반적이고 만약에 내가 또 뭐 동아리 활동을 한다든지 수업을 듣는다 하는 경우에는 직접 통학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한국 학생들 같은 경우에 처음에 가면 외국 친구들이랑 같은 방을 쓰게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일단 기숙사도 그렇고 홈스테이도 그렇고 신청서에 이 친구의 뭐 성향이라든지 뭐 나이라든지 뭐 어떠한 친구를 원한다 이런 걸 좀 적어주시면 최대한 반영을 해서 배정을 해드리고 있지만 기숙사는 워낙에 한국 부모님들의 수요가 좀 높다 보니 네, 한국인 학생들과 배정될 수 있는 확률이 조금 높습니다. 또 첫 학기 때에는 또 그게 더 적응에 유리한 점도 맞아요. 있겠네요. 그러면 기숙사 식사는 어떻게 준비가 돼요? 쿡이 또 상주하시고 또 청소하신 분 따로 있긴 한데 이 쿡이 한국 분이셔서 한국 학생들은 사실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점심은 도시락으로 모두 다 해결이 되는 거고 맞습니다. 급식 같은 도시락으로 저녁이 이제 메인인 거네요. 맞아요. 그러면 저녁 식사가 이제 한식 위주로 주로 그렇죠. 아무래도 다른 국적이 있기 때문에 한식이 매번 나올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저희가 뭐 학생들의 취향 최대한 반영해서 식단 관리가 들어갑니다.
이런 여자친구들, 남자친구들 이런 건 어떻게 관리를 해주시나요? 지금은 기숙사가 조금 축소 운영이 되면서 한 동만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층을 나눠서 학생들이 거주하게 되고요. 공용 공간이라든지 뭐 입구 아니면 복도 이런 데는 저희가 또 CCTV가 또 운영되고 있어서 뭐 도난이라든지 뭐 안전 이런 건 최대한으로 저희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기숙사의 가장 큰 장점은 학생들은 싫어하지만 부모님들은 좋아하는 어떤 통제 이런 맞습니다. 게 있잖아요. 네, 맞아요. 또 항상 지켜보고 있다. 뭐 사고 치면 부모님한테 전화할 거야. 이런 게 있을 맞아요. 텐데 네. 이런 시스템은 주로 어떻게 운영이 돼요? 일단 사과 선생님이 항상 상시 거주하고 있고 우리가 기숙사도 담당자가 또 왔다 갔다 하면서 아이들 뭐 인스펙션이라든지 기숙사 같은 경우 또 규제 자체가 좀 많습니다. 또 경고를 발행하게 돼서 또 너무 규칙을 따르지 않는 친구들은 또 홈스테이로 이동하다든지 쫓겨날 수가 있어요. 그렇겠죠. 네. 어떤 그게 약간의 경고성 메시지가 될 맞습니다. 수도 있고 기숙사에 있었던 어떤 사건 사고들은 부모님들한테 바로 통보가 된다거나 관리가 되고 있나요? 그럼요. 저희가 그래서 좀 기숙사긴 하지만 좀 적응 기간이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잘못한다고 했을 때 무조건적으로 경고장을 바로바로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얘기도 할 거고 이런 산당 내용은 다 이제 부모님하고 공유가 될 거고 지속적으로 아이의 태도 개선이 없다 이럴 경우엔 경고가 나가게 되고 3차까지 경고를 받았을 때는 퇴실입니다. 그러면 기숙사에 있는 친구들은 토요일, 일요일은 어떻게 해요? 주말에? 홈스테이도 그렇고 기숙사도 그렇고 저희가 따로 주말에 제공하는 프로그램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밥은 본인들이, 줘요? 아, 그럼요. 아, 밥은 주고. 네, 그럼요, 그럼요. 그러면 뭐 해? 이 친구들 뭐 하고 놀아요? 보통 친구들은 뭐 주말에 저희가 숙제가 좀 많은 편이라서 숙제하느라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한 번씩 외출하면서 뭐 맛있는 것도 먹고 오고 이제 바람도 좀 쐬고 오죠. 통금 이런 거 있나요? 통금은 홈스테이 기숙사 둘 다 있습니다. 아, 몇 시에요, 혹시?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소등 시간이 11시고요. 10시까지는 집에 와야죠. 10시까지는? 네, 그럼요. 전 한 6시를 기대했는데 아하. 그 정도까지는 아닌 걸로. 네, 근데 이제 홈스테이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저희가 아무래도 거주하는 학생들이 좀 적다 보니까 요청에 따르면 뭐 8시, 뭐 9시로 요청을 하신다 그럼 그렇게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 진짜 궁금한 거 있어요. 한국 친구들이 이렇게 게임 좋아하거든요. 또 갈 때 휴대폰 다 한 대씩 딱딱 준비해서 갈 건데 어떤 이런 게임은 어떻게 통제하고 있는지가 좀 궁금해요. 일단은 뭐 게임을 해서 얘가 뭐 잠에 늦게 잔다, 숙제를 안 해온다 이런 것들은 그러면 사감 선생님, 우리 담당 선생님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보호가 들어오죠. 그럼 이 친구가 면담도 할 거고 부모님께 업데이트 드리고 개선이 없다. 이제 그럼 또 저희도 조치를 취해야죠. 핸드폰을 그러면 어떻게 합산다든지 네. 아니면은 기숙사 와이파이를 끈다든지 그렇죠. 이런 방법으로 네. 이거 학생들이 싫어하는 내용 같은데 하나 더 여쭤볼게요. 네. 우리 여자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또 이렇게 꾸미는 데 관심이 많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캐나다 친구들은 거기에 비해서 조금 더 자유롭게 화장을 한다고 할까? 한국 학생에 비해서? 맞아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또 거기에 또 관심이 많이 둘 것 같은데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규제나 어떤 이런 통제도 있나요? 부모님들은 좀 아쉬워하시겠지만 학생들이 교복만 입고 온다면 염색을 한다든지 뭐 화장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따로 제재를 할 수가 없어요. 캐나다의 네. 법률상. 네. 그래서 뭐 예쁘게 한다, 뭐 교복 입고 예쁘게 해도 네. 네. 괜찮습니다. 교복 입고 예쁜 거지. 뭐. 그럼요.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어떤 UMC만의 기숙사 제도, 그리고 홈스테이 제도, 그리고 학생들의 어떤 통제나 관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번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도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